40대, 50대, 60대들이 봄에 기분 전환을 할수 있는 MUST 임팩트 립스틱.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요즘 바람이 한결 봄 내음을 품은 듯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는 나이가 어리나 또 저처럼 중년이 되거나 그 마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화사하게 변화를 주고 싶지만 아이들 학원비부터 결제를 해야 되는 엄마라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랑거리는 마음을 그냥 잠재울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립스틱을 바꿔서 화사하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봄에 어울리는 립스틱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립스틱은 MUST 임팩트 립스틱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색상은 핑크 코럴, 레드 오렌지, 바이올렛 세 가지 색상이에요. MUST 제품은 천연 색소의 함량을 높이고 뭉침 없이 고발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바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팩트로 입술에 색들을 좀 죽여주었습니다. 요즘 제가 입술이 많이 건조해져서요. 껍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립스틱을 바르면 이렇게 뭉치고 뜨고 이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MUST 제품 어떤지 한번 발라볼게요. 네, 케이스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반짝반짝 하면서 색상은 블랙 색상으로 지금 이 색상은 핑크 코럴.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립스틱의 케이스는 두꺼움에 반해서 이렇게 열면 팍하게 내용물이 나옵니다. 색상은 이런 색상. 자석으로 돼 있어서 끌어당기네요. 색깔은 이런 색깔이 납니다. 이 색상은 핑크 코럴 색상이에요. 그리고 잘 묻어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묻어나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번질거리는 느낌을 싫어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면 또 입술이 갈라져 보이기도 하고. 다음은 레드 오렌지 색상입니다. 핑크 코랄보다는 훨씬 더 붉은색이 많은 레드 오렌지고요. 레드 오렌지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코랄색을 더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핑크 코랄보다는 레드 오렌지가 저한테는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드 오렌지색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풀로 립스틱을 바른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라데이션 립을 좋아합니다. 발색력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색깔로 풀로 바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올렛 색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렛 색깔이 제일 안 어울려요. 봄에는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색깔인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봄에는 화사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얼굴색이 좀 붉은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립스틱이 착색은 어떻게 되는지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워보겠습니다. 메이크업 리무버로 잘 제거가 됩니다. 저는 제가 바르는 방식대로 베이스를 바르고 입술 안쪽으로만 발라볼게요. 핑크 코랄 색으로. 저는 지금 핑크 코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MUST 립스틱은 하나에 13,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40대, 50대, 60대를 위한 립스틱 리뷰였습니다.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